시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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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시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저수지에 있는 그 흉가에서 불빛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실제 제보자 분하고 같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 낙미 TV, 그러니까 낚시에 미치다 낙미 TV 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현장에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낙시에 미치다 낙미 TV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간미를 두 편 찍은 건 또 이래상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영광입니다. 제가 사연을 안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좀. 낚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 조소지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연찮게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이름이 없는 소류지에 도착을 해서 답사를 한 다음에 촬영 장비가 일곱 대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님이 한 분 나타나셨는데 그 촬영 여섯 장비에 어느 앵글에도 그 할머니는 잡히지 않았고요. 다시 촬영을 와서 촬영을 하고 아침에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무속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오면 너는 죽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시온님께 제보 영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제보 갔다 오니까 저희도 비슷한 현상, 그러니까 돌 소리가 나고. 네네. 그리고 그 장소에 흉가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빛만 확인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무당 선생님도 뭐 할머니가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네네네. 거기가 뭔가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네네네. 장소였다고도 말씀하셨고. 네네네. 그때 당시 돌을 던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누가 돌을 던지지 않았냐. 그죠, 그죠. 제가 낚시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세 번. 그래서 저희는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뛰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기 뛰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이 그 건물에서 2층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얘기에서 무당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오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괜찮으세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한번 부딪히는 게 낫지 않냐. 아예 한번 제가 가서 내 눈으로 그냥 직접 보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원래 처음에 이제 그 별장이 지어졌을 때 여기가 출입구였던 것 같아요. 아 예, 여기가. 아, 여기가 입구였구나. 예, 여기 입구 있습니다. 입구 있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나져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갈래로 나져 있는 이 험한 길 쪽에 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길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네. 무슨 뭐라고 적혀 있는데? 네, 보시면 이쪽 두 갈래 길이거든요. 네네. 이쪽으로 가면 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 워낙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사이주입니다, 지금. 요쯤에 철문이 하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묘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 묘지.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쪽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아, 다리가 그렇게 아프셨던 분이. 신기하네. 굳이 밤 주소로 다니시면서 이 경사를 내려오실 필요는 없거든요. 밤나무가 있었나 이거? 아, 길이. 뭐야 이게?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저수지입니다 이제. 아, 여기가 저수지예요? 네. 아. 제가 딱 여기서 낚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2층 집이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이 2층 집입니다. 바로 이 나무 뒤쪽으로. 그럼 밤할머니는 여기서 오신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네, 이쪽으로 나타나신 거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할머니가. 아, 그죠. 여기 민수척이 예. 없을 수가 없죠. 예. 숲풀이 이렇게 많은데? 네. 촬영 장비가 그때 네. 이쪽으로 이렇게 비추고, 이쪽 비추고, 이쪽 비추고, 이쪽에 나무에 하나 걸어갖고, 조수리를 비추고, 그래 한 여섯 대가 돌았는데, 그 할머니는 어디에도 잡힌 적이 없어요. 아, 여기, 역시 여기겠지. 나무 뒤쪽.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소리가 나서. 2층을 죄다 가려놨어요. 죄다.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것도 없었는데. 화분을 엎어놓은 듯. 아, 화분 없어요. 네,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그냥 예, 던진 건지. 어, 근데 방송이 잘 돼. 오늘 뭔가 느낌이 좋은데? 화 없는 거 아니야? 여기 편이다.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최근 건지 오래된 건지 이게 고장났어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네. 선생님. 잠시만. 아니, 바짝 소리 났어요. 바짝 소리? 예. 제가 그때 저쪽에서 봤거든요. 네. 어, 오늘은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노숙자인 것 같은데? 이거 화면 하나 내리라는 거? 그리고 이미 누군가 우리 말고도 왔었어요. 여기를 어. 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방송망이 옆으로 돌아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안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실인데 의자가 있고 저희 반대편 커튼 있잖아요. 네. 커튼 쪽 앞으로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앉아서 하는 좌 테이블? 네네. 좌식 테이블? 거기에 음료수 잔이 막 엄청 많아요. 소주 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잔하고 소주 잔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쓰레기. 이 사람이 안 다니는 흔적은 아닌데 네, 사람은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풀이 쫙 눌려있는 네, 거 보면 다른 쪽에 어디 통로가 있지 않을까.
다시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 거구나. 그치. 퍼즐이 맞았어. 네. 어허. 그 아줌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아, 열렸다. 완전. 완전 펴가서. 근데 옷이 남자분인 것 같아요. 여자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기 계셨어요, 저기. 그죠? 네. 저기를 쓰고 계시네. 여기 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소류지를 좀 아꼈던 게 이게 사진도 찍어 놓으셨거든요. 계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야, 여기서 되게 오래 머물었네요, 진짜. 가시죠. 여기 일단은 여기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여기 또 사람이 들어가니까. 뭐 뭐죠? 뭐죠? 뭐 하얀 분들 사람 눈이에요?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있나요? 소리도 안 내고 동물일 수도 있고 동물인데 근데 도망가는 소리가 안 나는 게 네, 소리가 안 났어요. 녹화해놓은 거 날라갔나? 야씨 여기서 방전된다고? 풀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갑자기 탁 나가버려. 배터리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내려오시다가 또 이상한 걸 보셨고. 네네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사람 인기척을 보고 동물이 도망갔으면 소리가 나죠. 소리가 100% 났어요. 근데 그냥 그냥 엎드리듯이 눈이 이렇게 그 살짝 언덕이 저 있었거든요. 그 언덕 사이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집에 저희가 또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에. 네. 우선 안쪽의 상태를 보면은 네. 부탄가스가 굉장히 많고요. 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뭐 각 방을 봤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누굴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냥 뭐 제 짐작으로 보건데 뭐 한 세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 동네 어떠한 이제 그냥 노숙인. 네. 또 하나는 그냥 불법 체류업자. 네. 또 한 분은 제3의 미스터리겠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으면은 또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확실히 그 들어가서 오랜 시간 촬영을 하지 못했던 게 혹여라도 저희 때문에 그렇죠. 도망갔을까 봐 네네. 지금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고 바로 빠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내려오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뭐 낭미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마 당분간은 안 돌아올 것 같다. 네. 이곳을 또 내일 오고 내일 모레 오고 이거는 좀 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네. 뭐 낭민님 여기 낚시하러 가실 건가요? 아니요. 야 이거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그리고 있어요. 제가 창문에 올라갔을 때 네. 제가 이 후레쉬를 비추면서 올라갔는데 네. 손을 닿기 전에 한 곳이 먼지가 없어요. 한 곳? 아, 손 거기 그쪽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거 뭐 미스터리가 너 예. 누구지? 누구냐 너? 누군가 이제 한 달 후에는 이제 최종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가 왔다 갔다 했으면은 네.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놔두고 네. 좀 어떻게든 인터뷰 형식으로 좀 네, 도움을 드리고 싶다.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 볼 거고 네. 갔는데 그대로다. 네. 그러면 낭민이 말씀대로 불법 체류인 예, 경우가 많겠죠. 예, 빠졌겠죠. 예, 범죄자이거나. 네네네. 우선은 이렇게 또 저희하고 또 미스터리를 위해서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너암이 제보가 이렇게 가서 네. 미스터리를 계속 만드는 게 그 흔치는 않거든요. 네. 그게 제 매력입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는 기약을 걸고 이렇게 좀 퇴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올라와서 정신이 깬 거예요. 진짜 지금 또 돌아가면 못 들어가겠는데 어떤 정신으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창문을 보고 제가 정말로 진짜 피디님도 저 보셨겠지만 홀린 거예요, 홀린 거. 홀린 것 같아요, 정말. 네, 홀린 거. 어떤 정신으로 올라간지를 모르겠어요. 약간 좀 홀린 것 같이 보이긴 했어요. 그죠, 그죠. 벙커 때문에 안 되나 하고 이제 가봤는데 진짜 그 가시나무더라고요. 네. 엄청 찢겨서 안 돼가지고 딱 보니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 올라갈 때 정말 저 홀린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정신으로 올라간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